안녕하세요. 꿀을 봐 드릴게요. 허니찌. 대망의 꿀콘 넘버 2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와! 콘서트 합주를 위해 저희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세션 분들과 함께 맞춰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콘서트에서 할 곡이 다 이제 뭐 MR로 가는 게 아니고 밴드 사운드로 가기 때문에 완벽한 사운드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번 콘서트와는 다른 레퍼토리를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이번 단독 콘서트 때 또 이제 솔로곡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비 원더의 Living for the City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재현이는 어떤 곡을? 포티, 네. 40 포티 선배님의 네. 네. 조디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접해보지 못한 노래긴 한데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많은 기대해주세요. 네. 저는 아델의 Someone Like You라는 곡을 전반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단 이런 솔로곡을 짧게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서 이제 조금 약간 기대감을 높이고자 네,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번 두 번째 콘서트가 있을 예정인 베감 아트홀의 사전 답사를 다녀왔어요. 저번에 저희가 첫 번째 콘서트를 했던 학전 블루 소극장과는 많이 이렇게 다른 분위기의 네, 그런 공연장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럭셔리한 그런 맛이 있으면서도 널찍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객석에 앉아봤는데 엄청난 그런 착용감? 그러니까 편해요. 일단 다리도 이렇게 넓고 스탠딩도 할 수 있는 정도니까 많이 오셔갖고 이렇게 같이 즐겨봅시다. 네, 뭐 워낙 무대도 저번보다는 더 커지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뭐 연출이나 이런 아이디어 회의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저희 허니지 꿀코원 넘버 2 네, 삼성동 베감 아트홀에서 2014년 1월 11일, 12일 양일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를 더 열심히 했으니까요. 또 다른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하니까 여러분들 저희와 좋은 추억을 만드실 분들은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싱겁게 매일매일 안불 묻고 늦은 밤 항상 널 집 앞에